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즘 나이키 신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그 중에서 조던 1 유니버시티 블루를 아시나요? 얼마 전 하이 제품이 발매를 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3만 족 정도의 많은 수량이 발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왜 저는 당첨이 안 될까요 여러분? 아, 주변에선 당첨이 다 되는데 저만 안 돼요. 혹시 저 같은 미당첨자 분이 계신다면 손 한 번씩 들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로우 제품이 있다는 건 안 비밀. 이 신발은 작년 여름에 와디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때 와디님이 저한테 이 신발 앞으로 떡상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조던 1 로우 근본 컬러로 가져가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조던 1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발이다. 근데 정말로 그때 리셀가보다 지금 리셀가가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조던 1이 하이가 근본이라고는 하지만 좀 코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에 로우 제품도 인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던 1 유니버시티 블루 하이 제품과 로우 제품을 비교를 해보고 또 코디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시티 블루에서, 이 유니버시티는 마이클 조던이 다녔던 캐놀라이 대학의 상징 컬러로, 조던 시리즈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컬러인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컬러웨이가 너무 예뻐서 정말 호불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뜻한 컬러라서 봄,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박스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이 제품은 보통 조던 제품이랑 같은 검정색에 빨간 스우시가 그려져 있는 박스고요. 로우 제품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 박스에 금색으로 점프맨이 그려져 있어요. 정가는 하이는 199,000원이고요. GS 버전은 139,000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로우는 우먼스로 해서 119,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요즘 리셀가가 어떠냐? 하이 제품 리셀가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 로우 제품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신발 리셀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정말 신발 하나 사기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참 먹고 살기 힘드네 정말. 공감? 자, 그러면 하이와 로우의 상세 디테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제품은 유니버시티 블루, 블랙,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의 조합이고, 전체적인 하늘색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흰색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묶여서 나오는 신발끈은 검정색인데, 여분으로 스카이블루 컬러도 같이 나와요. 혀탭 부분은 검정에 하늘색 나이키가 새겨져 있고, 스우시랑 윙 로고는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GS 버전은 발목 부분이 살짝 좀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로우 디테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우는 유니버시티 블루,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조합이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가죽을 사용했는데 맨질맨질한 느낌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끈은 스카이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분 끈은 없어요. 흰색 끈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레이스 루프에는 숫자 23이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던 로우 제품은 윙 로고가 옆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뒤 엉덩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는 이렇게 혀탭에 점프맨이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아, 조던 처음에 입문하실 때 사이즈 어떻게 갈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일단 이 제품은 저한테 정사이즈고요. 로우 제품이라서 그런지 신고 벗고 하기에 편하고 딱 알맞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반어볼해서 신고 있거든요. 만약에 발볼이 좀 넓거나 아니면 꽉 끈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두꺼운 양말을 자주 신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반업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좀 오버사이징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1업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한 반업 정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니버시티 제품으로 코디도 보고 오시죠. 자, 첫 번째 코디인데요. 블랙 컬러의 후드티, 하얀색 나이키 모자, 하얀색 미니스커트, 그리고 신발 컬러를 포인트로 신어줬어요. 이 후드티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컬러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서 이 신발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니스커트를 매치해서 높게 올라오는 양말을 신어줬는데요. 이 룩의 이름은 하이 실종 룩?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 코디는 국룰 코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 컬러의 스웨트 셋업에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요즘 또 스웨트 셋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고 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씩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d fly off to the sky. But I got more life to live, so today I'm gonna try to strive. 자, 그 다음은 크롭한 기장의 가디건과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보통 조던 제품은 방금 보여드린 스웻 셋업이나 그런 캐주얼, 스트릿 스타일로 많이 연출을 하시는데 약간 이런 러블리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유니버시티 제품이 유니버시티랑 화이트 컬러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장도 블루랑 화이트 컬러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You wanted to let go those worries without fun. Like a summer without sun.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던 1 유니버시티 블루 하이 그리고 로우 제품을 비교를 해보고 또 코디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하이 제품, 로우 제품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Baby, you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our my sugar.